안녕하세요. 모던주부입니다. 요즘 직콕하시느라 너무 힘드시죠? 저도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면 하루가 다 가버리는 느낌인데요. 하루의 마무리를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아한 주부 생활을 위한 음식물 처리기 링크를 소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내 쓰레기도 아닌데 엘리베이터에서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나온 이웃과 만나게 되면 서로 민망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음식물 처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친환경적인 링크를 선택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음식물 처리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싱크대에서 갈아서 버리는 분쇄형, 고온으로 건조시키는 건조형, 그리고 링클과 같이 미생물을 키워서 음식물을 분해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음식물 처리기이기에 꼼꼼히 따져서 선택했어요. 2차 처리기 미설치로 환경오염과 저층 세대의 역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정기적인 필터 교체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는 제외했어요. 미생물을 이용해 음식물을 분해시키기 때문에 반영구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링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링크를 구매하면 미생물이 들어있는 푸드클리너 한 봉이 같이 와요. 비어있는 링클에 전원을 켜고 푸드클리너를 넣은 후 물 2리터를 함께 넣어줍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촉촉한 상태가 되는데요. 발효가 돼서 찜질방에서 나는 냄새가 나요. 첫 미생물 먹이로 빵, 밥 등 탄수화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7시간이 지나고 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용하고 싶어도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하루만 참아주세요. 하루 권장량 1kg, 최대 1.5kg까지 분해할 수 있어요. 다음날이 되었을 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일상적인 음식물을 넣을 건데요. 주의하실 점은 일반 쓰레기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란 껍질, 생선뼈 등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은 미생물도 소화시킬 수 없어요. 물론 링클의 경우 분해되지 않은 것들은 손으로 걸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아지면 제습 버튼을 눌러서 수분을 날려주면 되고 기름이 많아지면 미생물이 죽을 수 있으니 이 점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마치 반려 미생물이 생긴 느낌이에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수시로 돌봐주시면 링클의 미생물들도 열심히 음식물을 분해해 줄 거예요. 링클이 집에 온 이후 음식물 쓰레기를 밖으로 버리러 나가지 않았어요. 주부 경력이 오래됐다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이 쉬워지진 않더라고요. 자꾸 미루다 보면 주변에 생기는 날파리와 악취 때문에 마지못해 버렸는데 이제는 설거지할 때마다 음식물은 링클이 해결해줘요. 재료 손질하고 쏙 넣어주고 설거지하고 쏙 넣어주고 분해 중에도 얼마든지 투입이 가능해요. 언제나 깔끔하게 비워진 싱크볼과 배수구망을 볼 때마다 흐뭇합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물 처리기더라도 계속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 부담스럽죠. 링클은 한 달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전기세 외에는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구입 시 동봉된 미생물만 잘 관리해주면 오히려 퇴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터 교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 분해되어 양이 많아진 톡밥을 오히려 덜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비용 들 일이 없죠. 이 덜어낸 톡밥을 흙에 섞어 퇴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기특한 제품이에요. 냄새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한 달 정도 사용한 후기로는 아직까지 악취는 느껴보지 못했어요. 찜질방 냄새, 사우나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지 않으니 톡밥을 손으로 만지는 일도 꺼려지지 않아요. 필터가 위에 달려있는데 물세척이 가능한 반영구 필터예요. 가끔 물로 닦아 건조시킨 후 꽂아주면 돼요. 아마 링클 실사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만족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악취가 없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말이죠. 그리고 설치 필요 없이 전원만 꽂으면 되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놓고 싶은 자리가 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느 집은 베란다에 놓고 싶고 어느 집은 싱크대 옆에 놓고 싶고 콘센트만 있으면 공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도 더 좋아요. 하지만 장점만 있지는 않아요. 단점이라면 용량이 큰 만큼 사이즈가 꽤 크다는 것. 상세 사이즈를 미리 보았지만 직접 받기 전에는 어느 정도 큰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막연하게 싱크대 상판 위에 올려놓고 쓸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불가능해요. 저희 집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링클 뚜껑이 열려야 하는데 상부장에 닿아요. 상부장이 없는 집도 키가 엄청 크지 않은 이상 이 안이 보일 수는 없어요. 가장 경제적인 음식물 처리 방식은 그냥 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음식물 처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약간의 투자를 하더라도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남편과 음식물 쓰레기 당번 정하지 마시고 환경까지 생각한 링클로 우아한 살림하시길 추천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